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매번 바람 불고 비 오는 날만 여러분을 찾아뵙다가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요. 원당에 있는 원당 종마목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당 종마목장 나들이 함께 떠나보실까요? Look at me, relax your body and mind. There's something you want to get away right now. I feel this is how you want to let it go. You feel like someone new. Do you see in the dark who's the boy there by the river? It is you, is it me? Little voices very eerie. Why? Going under, feel the free. 넓고 푸른 초원에서 말들이 풀을 뜯고 있네요. 울타리가 낮아서 혹시 말이 뛰쳐나오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말은 정말 순한 동물이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How do you feel? Call me now. Follow the beat of your heart. The ghost inside. 이곳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휴식 공간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게 만들어온 도시락도 먹고 푸른 초원도 보고 잠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종마목장 입구에서부터 드넓은 초지 옆으로 쭉 뻗어 있는 산책로. 울창한 가로수 사이로 150여 미터 정도 이어진 이 길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너무나도 예쁜 길입니다. 이곳이 그 이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문화적인 풍경을 구경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어떤 그 얇은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특히나 주차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봄, 가을, 주말에는 일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조금 주중에 오시면 오히려 더 유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원당 종마목장 나들이 어떠셨나요? 푸른 초장에서 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영화 각설탕이 생각나서 잠시나마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이나 연인들과 이곳 원당 종마목장에 나들이 나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원당 종마목장을 찾아오시는 길은요. 삼성역에서 마을버스 1번을 타시고 종점까지 오셔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당 종마목장에서 피클 유제이 심나이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